얘는 어디서 온 거래?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네. 가격이 어떻게 해? 가격이 키로에 이제 55,000원씩. 수율이 괜찮은 거예요? 수율은 얘네들은 등급이라는 게 없어요. A급, B급 등급이 없어서 네. 회전체는 굉장히 좋은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먹을 것도 많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갑각류, 미국에서는 갑각류의 식재료 밀순위에 속해 있고요. 아, 그래요? 세계인들이 이제 먹고 싶어하는 갑각류 순위에도 일례에 속해 있는데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편이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던지니스 크랩이라고 해서 이제 워싱턴주의 던지니스라는 마을에서 네. 처음 잡혔다고 해서 던지니스 크랩이라고 유래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 자체의 유래가 들었습니다. 아, 이거를 지금 저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는 파는 네. 집이 저희밖에 없고요. 아, 그래? 던진에서도 아마 지금 찾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귀한 거.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귀한 거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귀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딱 보니까 좀 특이해 가지고 이게 개인가 아닌가에 아, 그 크랩이구나. 이 크랩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계는 꽃게잖아요. 네. 미국하고 캐나다의 국민계는 얘라고 보시면 아. 요즘에 이게 뭐 랍스타인가? 네. 이건 랍스타는 캐나다에서 얼마? 이것도 키로에 55,000원이에요 지금 현 시세가. A급 기준으로 55,000원이고 네. 수율이 한 80% 이상 넘어가는 게 키로에 55,000원 보시면 되고 네. 수율이 B급짜리 60에서 70%짜리가 키로에 55,000원 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시세 예. 는 대게는 지금 대게랑 킹크랩이 요새 굉장히 비싸졌는데 네. 대게는 지금 키로에 65,000원, 7만원 돈 그렇게 보시면 아, 예, 예. 그리고 킹크랩은 지금 키로에 85,000원에서 95,000원 그 사이 정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킹크랩 같은 경우는 올해 9월부터 네. 미국이나 이제 일본에서 통조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공급이 떨어지면서 시기도 또 비싸진 시기에요. 연말이기도 아. 하고 새해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단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얘네들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이게? 중국에서 일단 많이 가져가고요. 아. 중국에서 킹크랩이나 우리나라에 100마리가 들어온다 치면 예. 70마리 정도는 중국으로 다 간다고 보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뺏기는 거라 내수율이 높지가 않은데 예. 내수율이 높지 않은데 반면에서 오는 거라도 많아야 하는데 예. 요새 미국하고 일본에서 킹크랩 통조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예. 공급이 더 줄어버린 거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그렇죠. 이제 시세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 예. 상인들이 더 먹자고 뭐 마진을 더 남기자고 그렇게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있었는데 저희도 예. 싸스모에서 원래 싸게 팔아서 저희가 소래시장에서 엄청 싸게 팔거든요. 예. 소래 55는 서비스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예. 산지에서도 많이 폐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치어가 많이 죽어가지고 시장이 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틀리겠지만은 통영이나 완도 쪽에서는 예. 많이 안 죽어서 예, 예. 그나마 좀 이렇게 나오는데 예. 다른 지역에서 많이 저 치어가 없어서 이게 많이 딸리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공급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뭐 배추도 한 올해는 많이 병이 들었잖아요. 예. 똑같아요. 얘네들도 많이 없으면은 물건이 딸려서 단가가 경매 단가가 많이 올라갔다. 아, 그 예, 그러겠네. 예. 너무 비싸가지고 MBC 뉴스나 SBS나 이런 데서 뉴스에 나왔던 돈이니까 예, 예. 일반 서민이 드시게 많이 느낄 거예요. 저희도 솔직히 많이 단가가 비싸가지고 찾기가 힘들었어요. 예, 예. 손님한테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하신 분도 많고 그러시군. 예. 그래서 산지에서 많이 키워서 저희한테 많이 주셨으면은 네. 단가가 좀 싸질 텐데 그럼 서민들도 일반인들도 많이 손님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죠. 이건 그럼 어떻게 가나요? 요즘에 광어는? 광어는 요 정도가 이제 키로 어차피 이제 키로 이런 거 키로 기준으로 키로에 3만원이거든요. 1키로 기준으로 예, 예. 키로 한 500 이상부터는 단가가 좀 비싸져요. 그래서 아. 35,000원씩 받아요. 아, 예. 이렇게 4키로짜리 3키로 넘는 거 요거는 네. 보통 4만원 기준인데 너무 예. 비싸다 보니까 똑같이 35,000원씩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올해는 광어도 시세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단가가 많이 비싼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작년에 비해서는 한 5,000원 이상
비싼 걸 알고. 네, 지금 시즌인데 비해서 방어도 많이는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엄청 싱싱해요. 네. 그리고 오늘은 크기별로 다양하겠죠? 이런 거는 키로에 2만 원씩. 예. 이런 거는 3만 원. 예. 3kg 이하.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6kg, 7kg짜리 이런 거는 35,000원 나와요. 아, 예. 네. 예, 요. 크기별로 틀린데요. 아, 그러네요. 이런 거는 키로에 2만 원씩. 얘는 3만 원. 큰 게 좀 맛이 좀 더 있나? 큰 것으로 맛있다는데 그래도 좀 맛이 있겠죠. 껍질이 좀 단단하고 식감이 좋으니까. 아, 예. 근데 작은 것도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도 맛있어요. 예, 예. 가격이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싼 걸 선호하는 책이니까. 껍질은 똑같아요. 그 큰 거를 두 명, 세 명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럭은 1kg에 3만 원씩 팔고 있어요. 아, 예. 전에 오르기 전에는 키로에 2만 원, 2만 5천 원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서 도미랑 가격이 똑같아요. 아하, 이게 예전에 도미가 3만 원이면 엄청 비쌌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참돔이나 이런 우럭이나 가격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똑같으니까 오히려 참돔을 많이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손님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건 도미를 많이 추천합니다. 기회면은 왜냐면 누수율이 우럭보다는 도미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겠네요. 네. 0.35% 정도 나옵니다. 방어가 50% 나오거든요, 누수율이. 네, 예. 50% 나오는데 얘는 우럭 같은 경우는 한 30%밖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 그러면은 도미가 뭐 이득이라고 봐야 되나? 뭐 예전에 비싼 고기인데 지금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보시면은 서울에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워시장 가시면은 어차피 같은 가격에 우럭보다는 도미가 더 싸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여기.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럭은 전에 싸게 먹었기 때문에 지금 비싸니까 비싸다고 느끼는 거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어요. 얘는 감성돔, 얘는 참돔. 네. 감성돔은 키로에 여기서는 5만 원 팔아요. 1kg에. 예, 예. 근데 지금 참돔은 키로에 3만 원 팔고 얘네는 5만 원. 3만 원. 색으로 구별하나요, 얘는? 생긴 게 틀려요. 완전히. 생긴 것 자체가 틀려요. 네. 네. 어떻게? 네. 색이 요거는 검은 돔이라 그래요. 아, 예. 네, 일본말로 구로다이라 그러죠. 예. 좀 단가가 얘네는 성장 속도가 늦어요. 아, 얘가 5살이면 얘가 3살이면 얘는 2살 1살밖에 안 됐어요. 2살 차이밖에 안 돼요. 아, 얘는 오래 키우고 얘네는 짧은 기간에 빨리 크고. 강성돔이 성장이 느리구나 이게. 네, 느리고 이 정도 크기면 한 3~4년 됐죠. 아, 얘네는 그래. 2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단가가 틀린 거예요. 왜냐면 예. 다 둘 다 양식이거든요. 네. 예. 여기 작업부에도 이게 큰 거예요. 여기 2만 원, 2만 3만 원. 요거는 또 요거는 요 키로에 3만 5천 원 대형사마시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2만 원 아세요? 2만 원 3만 원 이게 다 3만 원 양이 엄청 많아요. 네. 네, 이 정도 배불리서 충분히 드십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네 그럼. 네, 요정도 고객이 하시는 거 어른 4분 드시는 아, 예, 주로. 자, 요거는 삼식이 네. 이런도 회를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무럭은 이제 이렇게 대가리가 커요. 그래서 살이 많이 났는데 엄청 많이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요거는 버릴 게 요거 버리고. 요거는 이제 지방이죠, 지방. 우리 뱃속에 지방처럼 아. 지방이 있어요. 양식이다 아. 보니까. 그 버릴 게 별로 없네, 이게. 네, 매운탕, 매운탕으로 네. 하죠. 쓸개만 떼고 요거는 알집. 오. 알이, 예. 네. 무럭알은 보거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 이렇게 생겼나요? 보거도? 예. 포도 똑같이,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보거알이라고 헷갈려요. 사람들이 일반 횟집에서는 못 먹게 해요. 무럭알은. 먹어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식당에서 보거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보거를 취급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자격증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어. 그래서 저렇게 박제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이거는 무르고 알은 취급하는 사람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네. 웬만하면 무르고 알은 안 먹,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보고라고 헷갈리니까. 아, 아. 네. 이렇게 하고 이건 이제 매운탕. 버릴 건 다 버리고 다시 잘라내고 여기서도 이게 삼식이 아닌 삼식인데 여기도 쓸개 버릴 거 뭐 쓸개만 딱 떼서 버리고 나머지는 끓이고 쓸개가 어떤 건가요? 여기 파란 게 쓸개죠? 잠깐 아 이게 쓸개 아, 이거는 써서 어차피 못 먹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매운탕 끓일 수 있겠죠? 네. 네. 아무래도 무럭이 머리가 크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끓이기가 좋죠. 깨끗하게 씻어서 낮춰놓고 양념하고서 드시면 깨끗하게 볼 필요 없어서 수건으로 이게 살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아 그래? 네. 생긴 게 결이 실려요. 약간 물렁물렁한 거 보이죠? 네. 네. 또 쫄깃쫄깃해요. 아, 이렇게 막 썰어도 되고요. 고기에도 결이 있잖아요. 네. 결을 썰면 질기니까 결을 아, 반대로. 네. 아. 그렇게 해서 한 접 심으면 한 4인 네 분이서 드십니다. 한 마리만 해도 5만 원에 5만 원.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이제 얘는 암캐는 28,000원. 아, 28,000원이고 얘네들은 암캐인데 25,000원. 아, 그래요? 타이거는 65,000원. 아, 예. 블랙 타이거 3만 원. 이거는 키로에 2만 원. 아, 예. 자연산은 맛이 좀 다른가? 아무래도 좀 바다에서 잡은 거니까 그래도 어, 어, 어. 맛이 좀 틀리죠. 그러게. 맞았다.
회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횟감이에요. 회로 드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횟감이에요. 집에서 어떻게 잡아요? 집에서 그냥 뜨시면 돼요. 예? 아. 집에서 뜨시면 돼요. 그래요? 광어요, 광어도 하시고요, 광어, 도다리. 얘네들. 휘도 먹고, 껍질 벗겨서 휘도 먹고, 저도 먹고, 또 지져, 무 같은 거 김치 넣고 지져 먹어봐요. 끝내줘, 매운 탕. 아, 그래요? 이건 어떻게 하는? 키로 그냥 15,000원에 만원 해드린다고. 15,000원이요, 15,000원. 15,000원 파는 거 만원 해드리겠죠.